초량새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한 6시, 7시 요쯤 돼서부터 비가 시작이 돼갖고, 밤새 오고, 오늘 이제 일요일인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오늘은 비는 그쳤어요. 밤새 오더니 비는 잠깐 그쳤는데,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습니다. 원래는 일요일까지 비가 오고 월요일에 조금 괜찮다고 하더니 그래도 오늘 비가 안 왔어요. 와, 요즘에는 베란다에 꽃을 저기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베란다에도 하기는 요즘에는 뭐 저기 날 저기 장마치기 전에도 보여드릴 때는 그 마당에 있는 애들 보여드리느라고, 그리고 또 베란다에는 꽃이 없으니까 웬만한 애들은 다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못 보여드렸는데, 지금 뭐 마당에는 애들 저기 바람 피해가지고 내려놓고 발들 틈이 없어요. 자, 오늘 그래서 베란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꽃이 별로 없으니까 요 덴드롱, 이거 10년이 넘으신 우리 옹입니다. 덴드롱 옹께서 제가 이거를 한 4년 전부터 이렇게 칭칭 감아준 거잖아요. 올 봄에 여기다가 내놨더니 얼마나 애들이 잎을 풍성하게 내는지 감아줄 자리도 안 되고 해가지고 많이 한반 이상 더 잘라냈습니다, 가지를. 그랬더니 그래도 또 이렇게 아고, 근데 얘들도 새순해서 이렇게 꽃을 다 아는데 계속 꽃을 많이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꽃이 없어갖고 이렇게 그냥 아유, 아쉬운 대로. 그리고 싹소름들이 요즘에 우리 이웃들댁에도 싹소름 꽃 피우죠? 이게 저기 보라 싹소름, 아 이거 핑크 싹소름이다, 핑크. 근데 얘네들이 이 보라 싹소름이 그래도 제일 무난하고, 그리고 이제 흰색이 조금 까칠, 그리고 분홍색은 잘 커지지도 않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홍색이 이렇게 잘 커져서 꽃을 다 내요? 예, 꽃이 그래도 접대 좀 피웠더니 좀 많이 지고. 얘네들은 어떻게 꽃 피울 생각을 안 하네. 핑크 샤워, 오렌지 샤워 이런 애들 아직 꽃을 아직 안 피웠어요. 얘네들도 이제 꽃, 아직 저기 꽃집에 보면 꽃 많이 피워줬던데. 이거는 황금 새우초는 그래도 꽃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 새우초들이 굉장히 강인한 식물이에요. 지금 베란다 온도가 26도, 26도네요. 자, 그래서 오늘 뭐 별로 꽃은 없어서 보여드릴 것도 없고 해서, 자, 요렇게, 여기 부겐베리아 꽃 피운 애들, 분홍색 부겐베리아가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이거 이웃님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수영을 동그랗게 철사거리에서 만들었는데, 아이고, 올 봄에 조금 뭐 그거 철사거리 한거 만지다가 철사를 뚝 분질러 뜨려가지고, 그래도 이게 오래돼갖고, 아, 분홍색 꽃을 예쁘게 피워줬습니다. 이 우리 레이시아들은 얘들 오래된 애들이잖아요. 얘들이 꽃을 피워주고 이제 졌어요. 이것도 또 잘라줘야 되고, 할 일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참, 꽃인심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레이시아들. 네, 이 레이시아가 물을 많이 안 좋아하는 애들이죠. 요거는 하얀색 부겐베리아도 꽃을 요렇게 피웠고, 얘도 접대 꽃 피웠더니 떨어졌나? 부겐베리아가 많아요, 저는. 그리고 이거, 삼지구엽초 있죠. 제가 이 삼지구엽초, 이거 토끼와 요거는 흰색이었고, 요쪽에 있는 애가 릴라피라고 요거는 보라색인데, 얘는 봄에도 제가 꽃을 못 봤습니다. 이 토끼와가 흰 꽃을 아주 예쁘게 피워줬어요. 기특하다고 했는데, 몸집도 제일 크고요. 꽃을 또 달았습니다, 여기. 이거 꽃 다른 거예요. 오, 요런 애들은 이제 다 제가, 이거 그때 진이에서 데려왔는데, 날짜가 안 적혔네. 얘네들도 이건 다 이제 튼튼히 업에다가 제가 심어준 거예요. 꽃을 또 달았고요. 확실히 흙도 좋고, 그리고 여기가 또 이제 해도 잘 들고 하는 명당자리. 물론 여름에는 뭐해잘 드는 데가 어딨어요. 베란다에 다 그렇지. 이 핑크 샴페인도 얘는 이제 오래되네요, 저희 집에. 그래갖고 이것도 딱 이렇게 다시 재분갈이를 해줬습니다. 튼튼히 업으로 4월에 해줬네. 그런데도 올해는 꽃을 못 봤고요. 이 녀석은 도대체가 왜안 피우는 건지, 릴라피. 그리고 요게 꼭지 연잎왕의 달이죠. 얘도 이제 꽃이 막 떨어지게 요즘에도 피었더니 이제 다 졌습니다. 그래도 여기 한 송이는 남았네요, 아직. 연잎왕의 달이 굉장히 저렴한 아이들이잖아요. 이 저렴한 아이들이 더 강인해요. 그리고 우리 이웃님들이 이제 이게 시클라멘. 아니, 저번에는 이 시클라멘 소리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시클라멘이 여름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시클라멘 여름에 어떻게 관리하나요? 하고 이제 댓글에다가 질문하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자, 이 시클라멘은 저희 겨우 내 이제 저쪽 구석에서 얘가 이제 겨울에 아주 미모 담당하고 있었던 애인데, 잎을 좀 저는 많이 잘라줬습니다. 아우, 그래도 새 잎이 많이 나오네. 그리고 물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주세요. 그리고 저명관수하면 물을 많이 먹습니다, 얘들이. 그래서 저는 상명관수를 하는데, 요 괴근이잖아요. 요 괴근 피해서 옆에 요 가장자리로만 한 바퀴 뺑 돌려서 한 일주일, 열흘 잊어버렸다가 줍니다. 날짜 계산도 못하겠고. 얘들은 죽지 않을 정도만 주시면 돼요, 여름에는. 그리고 시원한 곳에서 햇볕이 뭐 요즘에는 베란다에 다 없으니까 햇볕보다도 그냥 시원한 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 이렇게 대략 주시면서 물을 조금씩 아껴서 주셔야 합니다. 잎이 약간 새들해졌을 때 물을 주셔도 되고요. 아, 이게 좀 어려운 애들이죠, 여름에 특히. 자, 그리고 제가 마당에서 그 장마 대비하느라고 이 안으로 데려 들어온 이 저기들, 설란들. 자, 여기 이렇게 다 그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당에 그 5단 선반 아파트에서도 제일 가운데 층에 빛도 없는 데서 있었던 애들이에요. 그래갖고 꽃은 없는데 이런 애들은 제일 끝에, 그러니까 저 참 그 뭐야 그 벽 쪽으로 해가 조금 들어와 있었나 봐요. 꽃을 피웁니다. 자, 얘네들이 구근 식물이라 얘들은 비를 많이 맞으면 안 돼요. 물론 하루쯤은 맞춰도 괜찮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이거 하루 맞추고 들여놓은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갖고 일로 다 미리 들여놨죠. 이런 애들은 꽃이 폈다 치고. 그래서 이번에 들여오면서 조금 이렇게 삽목을 좀 해봤습니다. 요거는 루비, 이거 여기죠. 루비 설란 빨강색. 자, 지금 요렇게 제가 다섯 촉씩 심어놨는데 얘네들도 해 지나고 나면은 아마 이 포트로 꽉 찰 거예요. 얘네들 꽃을 이렇게 달고 있더라고요. 이제 요게 엄마죠. 얘가 너무 무성해가지고 풍성해서 빡빡해서 얘도 좀 이렇게 숨 좀 쉬라고 이제 쟤네들을 좀 여기서 뽑아가지고 했어요. 조그맣게 다 달렸습니다, 구근이. 자, 요런 애들은 해가 좋으니까 그래도 거기에 해가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 창문 열어놓고 통풍 잘 되는 곳에다가 뒀습니다. 얘가 루비, 이거는 홍천조인가, 루비인가, 이름표 없으면, 아, 얘가 홍천조구나, 루비가 아니고, 홍천조. 얘가 루비 설란인가 봐. 이런 애들은 봄에 이거를 저기 뿌리 나누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얘네들도 뿌리 나누기를 못해갖고 이렇게 풍성해요. 시간 되면은, 저기 얘네들도 조금 이렇게 포기 나누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름이든 뭐든 그냥 삽목도 하고 분갈이 다 합니다. 관리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삽목해 놓은 애들 그냥 여기다가 맨 아래층에 이제 물 많이 안 주고, 얘네들 물 안 좋아해요 별로. 이제 봄 가을에는 좀 주셔야 되지만,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다섯 개를 삽목을 해 놨는데 뭐 잘 커주기를 바라야 되겠죠. 야, 그리고 이제 오늘의 키포인트, 요게 스트렙토칼푸스 뉴질랜드 앵초예요. 요즘에 이제 한창 꽃을 많이 피웠었습니다. 얘네들이 꽃방에 있었어요. 제가 쉬어보니까 둘, 이, 여섯, 여덟, 열, 열두 개나 되는데, 이름표 있는 애들도 있고, 이름표 없는 애들도 있고, 중요한 건 이름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꽃방에 있었는데, 어머, 손깍지 벌레가 바글바글 낀 거예요. 그 꽃방에도 창문 열어놓고 창문가에다 뒀거든요. 그리고 그 서큘레이터도 돌아가고 하는데, 이런 애들은 또 괜찮아요. 그래서 잎이 이렇게 굉장히 잘 컸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요런 애들 다 잘라줬습니다. 이제 죽고 살고는 지가 알아서 할 문제고. 우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아우, 깍지가 얼마나 많이 꼈는지. 지금 이런 애들은 꽃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들이 이거 햇빛, 뭐 쨍한 햇빛 없이도 잘 자라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꽃방에다 두었더니 요즘에는 이제 바깥에 마당에 매달려 있느라고 그냥 꽃방도 잘 신경 못 쓰고 베란다도 신경을 잘 못 썼더니 애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갖고 심란해서 여기 이제 통풍 잘 되는 데로 데려 나왔습니다. 베란다에는 요즘에 뭐 해가 그렇게 쨍 안 드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너무 긴 잎은 저는 이렇게 잘라줬는데요. 얘네들을 잎을 너무 이제 어쩔 수 없이 요런 애들은 그냥 밑에 손깍지가 바글바글해서 바짝 잘라줬지만 얘네들은 너무 잎을 바짝 자르면 꽃이 안 나와요. 잎을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 잎 끝에 요거를 타고 꽃줄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얘네들 잎을 너무 바짝 자르시면은 안 되고 한 자르실 때는 한 반이나 3분의 1만 남겨놓고 자르셔야 합니다. 너무 바짝 자르면 여기서 꽃이 못 나오니까. 얘도 여기 꽃 나오려 그러나? 얘는 이제 그래도 어떻게 된 게 그냥 얘가 와우, 와우 하고 제일 예쁘다고 했더네. 얘는 그래도 꽃이 지금 달려있는데 다른 애들도 이제 여기다 뒀으니까 꽃을 좀 피워줄래나? 지금 얘가 제일 심각한 애예요. 얘는 아예 뭐 에휴 할 수 없죠, 뭐. 이제, 얘네들도, 여름철에는, 특히 또, 모든 식물들이 다 과습을 안 좋아하기는 하지만, 여름철에는 더 주의를 필요로 하는 애들이에요. 물 정말,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 주셔야 합니다. 잎이 좀 이렇게 처졌을 때, 이제 얘네들은 물 먹여서 그래도 좀 잎이 좀 그런데, 빳빳한데, 잎이 좀 살짝 처졌을 때,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고럴 때 물을 많이 말고, 한 바퀴만 뺑그르르 이렇게 저는 줍니다. 가장자리도.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 뭐 꽃집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물 위에서 막 주십니다. 그래도 얘네들이 얼룩이 안 져요. 그게 그만큼 통풍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꽃방에 데리고 있을 때는 그냥 이 잎 하나하나 들추고 밑에다가 줬는데 여기는 그래도 뭐 꽃방보다는 아무래도 통풍이 잘 되죠. 이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물 줄 때는 한 이제 물을 다 줘갖고 데려 나왔으니까 한 열흘쯤 후에 물 줄 때는 그냥 한번 위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깍지 벌레가 너무 생겨서 이제 그 저기 토생수도 좀 위에다가 뿌려주고 해볼 예정이에요. 이 뉴질랜드 앵초가 이게 몸값이 굉장히 비쌌던 아이입니다. 하긴 지금도 가격이 좀 몸값이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저렴해졌죠. 예전보다는. 그전에는 뭐 보통 가장 저렴한 게 뭐 3만 5천원, 4만원, 뭐 10여만원씩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랬어요. 아유, 참, 그래서 그냥 얘네들 그냥 꺼내놨더니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안하기는 합니다. 이 뉴질랜드 앵초들은 쨍한 햇빛 없이도 방그늘에서 잘 살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턱이 있어서 여기서 햇빛이 완전 100% 들어오지는 않고 그래서 여기다가 아주 시원하게 내놔봤는데 이제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아무래도 현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윗단에 바이올렛들, 요거 미니 바이올렛들 제가 이제 몇 개는 제가 먼저 키우던 애들이고 또 저번에 분갈이 했던 애가 얘인가 분갈이 했던 애가 하나 있는데 그 기억이 안 나요. 어디 이름표를 안 써놔갖고 자, 이 미니 무늬 바이올렛입니다. 제가 무늬종 좋아하는 거 우리 분들 다 아시죠? 그래갖고 무늬종이 많아요. 저는 이제 미니 중에서도 무늬를 열심히 보고 꽃보다도 이 무늬종을 데려옵니다. 자, 이 바이올렛이 물을 안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죽지 않을 정도는 줘야 되는데 저는 너무 물을 안 줬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뭐 물음병이나 뭐 이렇게 웃자라고 그러는 건 없었는데 꽃을 못 봤습니다. 한번 꽃 피운 애들 데려오면은 그 다음에 꽃이 없더라고. 그래갖고 이제는 이제 물을 조금씩 줘요. 그랬더니 이것도 꽃 한창 피고 지더니 다시 또 이렇게 꽃 달아주고요. 얘도. 이제 이렇게 이름표 있는 애들은 오래 데려온 애들 자, 얘도 이렇게 꽃을 달아줬어요. 자, 그리고 얘는 이거 이름 없이 왔는데 그 우리 이웃님들 그 유튜브에 상희꽃 사랑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고 그분이 저기 파주인가 포천인가 그쪽에서 유튜브를 간혹 하시고 하는데 이 바이올렛을 삽목을 하셨대요. 삽목해갖고 이렇게 키워갖고 보내주셨어요. 갖고 저도 이걸 지금 이제 저기 흙갈이는 제가 해줬습니다. 요 풀분채를 그냥 두고 키우는 중이에요. 이제 뭐 저도 이제 물을 좀 어느 정도 주고 하니까는 얘네들도 좀 잘 키워봐야 되는데. 그리고 얘는 현성농원에서 우리 이웃님이 저한테 이거 나눔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름까지 쓰고 이렇게 해갖고 해주셔서 얘가 꽃이 달렸었습니다. 그런데 꽃이 지고 나더니 잎도 한 장, 한 장. 그것도 아주 떠나지는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이웃님이 이렇게 해주신 대로 그냥 데리고 있는데 아이고 참 우리 이웃님이 보시면 속상하시겠네 애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얘네 둘은 그냥 일반 바이올렛이에요. 잎이 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얘네들은 데려온 지 한 2년씩은 됐을 거예요, 아마. 꽃이 예뻐서 데려왔는데, 이제 이것도 제가 물을 좀 주기 시작하고 하니까요, 애들이 그래도 잘 살아요. 그리고 이제 불안해갖고 이거는 토분에 심겨 있었던 거를 이렇게 풀분으로 다 왠겨줬습니다. 풀분이 애들 생육하기는 더 좋아요. 풀분이 공기도 잘 통하고 밑에 배수구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바이올렛들 이제 그래도 이거 꽃 피는 거 보니까는 이제 약간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른 애들도 이제 꽃을 좀 피워줄 거야. 이렇게 그냥 짱짱하게 이런 애들 저는 물을 너무 안 줘가지고, 너무 안 줘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위에 칸에는 이런 애들 있고, 이거 향기단에 제가 이제 이렇게 화분에서 이렇게 뿌리를 깊이 묻어놓고 키우시다 보면은 나중에 분갈이 할때 보면 이렇게 큰 괴근이 들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꺼내놓습니다. 구근을 위로 샥! 멋있죠? 얘네들이 근데 잎이 굉장히 우짜라기를 잘해요. 이것도 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이렇게 우짜라니까 자르고 지금도 이거 하다가 이거 또 잘랐어요. 이렇게 많이 우짜라 가지고 아고 이거 우짜라서 너풀너풀 그냥 내비둬야지 얘네들이 여기 끝에서 꽃도 달고 할 텐데 이제 이만큼씩을 잘라낸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이런데 이거 다 잘랐잖아요. 아이고. 그래갖고 꽃을 제대로 못 봐. 데리고 온 지는 한 2년? 그 정도 됐을 텐데, 한 번도 아직 꽃못 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꽃도 무지하게 이쁜 애들인데. 에그, 그러니까는 너무 잘라대도 안 되지만, 이게 웃자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지만 꽃은 못 보지만, 나름 안쪽에서 이렇게 괴근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 제가 이제 요것도 있고 여기 심어놓은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안 웃자랐어요. 여기 아이고 고고 여기 맨 위에 칸에서 햇빛 잔뜩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아직 웃자라지는 않았어요. 근데 바로 밑에 칸에 있는데도 얘네들 이렇게 웃자라네. 그리고 요거 신딩기아들 얘가 저기 투비 아니 뭐지 스톤지젤 아 작년에 꽃 무지하게 이쁘게 봤는데 얘도 분갈이를 하면서 보니까 그냥 큰 괴근이 하나 더 들어있어서 그렇게 갈라줬고요. 아, 이건 미니 신딩기야. 얘는 그냥, 아, 참. 얘가 저긴데. 딥퍼플 드리밍. 이것도 꽃이 무지하게 이뻐갖고 봄에 꽃이 한번 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갈이 하면서, 아, 뭐가 잘못됐는지 얘가 영 현찼네. 아, 이거 잘 키워야 되는데. 자, 얘네들이, 알쏘비야. 이게 꽃이 하얀 꽃이 그렇게 예쁜 애들입니다. 알쏘비아. 이제 여기는 꽃이 하나가 적고, 우리는 이렇게 꽃을 많이 안 피우고, 하나씩 이렇게 드문드문 피어요. 여기도 지금 꽃이 하나 달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2년이 넘었나? 아유, 언제요? 이름표 어디 갔어? 여기 있다. 23년 5월이니까, 아, 이제 1년 됐구나. 요거 그렇고 얘는 이제 미니 알쏘비아예요. 이름표 여기다 꽂아놨는데 요거는 미니종 알쏘비아입니다. 요거는 그냥 알쏘비아. 이 알쏘비아가 요즘에 꽃을 피워서 나오더라고요. 꽃집에 희숭야생화에도 있고 꽃다르네. 그리고 현송농원에도 이 알쏘비아가 있습니다. 우리 운님들 그걸 많이 데려가시더라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런너로 자라는 애들이죠. 이렇게 런너 길게 뻗으면서 여기에 이제 이 런너가 말하자면은 뿌리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구도 달고 얘들도 삽목하시면 삽목 잘 됩니다. 여기 또 향기단에 제가 이렇게 다 꺼내서 심어놓은 애들 있어요. 야, 이거는 나비난 꽃 피운 걸 제가 소개는 못 해드렸고 그때 저기 저 쇼트에다가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꽃이 다 졌어요. 아, 참 예뻤는데 이제 얘네들도 꽃대 다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꽃대 잘라주고 이제 그러면은 얘들은 잠자겠죠. 이제 여름에 잠자는 애들이 있잖아요. 여름에 잠자는 애들은 잠잘 때는 물을 많이 안 주시는 거 아시죠? 그게 이제 구근 식물들이니까 이런 거는 물을 많이 주시지 말고. 자, 이웃님들, 여기, 저희, 이게, 대문자초예요. 대문자초가 꽃을 피웠다가, 이제 졌습니다. 이제 잘라야 되는데, 이 대문자초가 원래는, 이제, 가을에 꽃을 준비하고, 우리 겨울에 대문자초 꽃들 많이 보잖아요. 초겨울에. 그런데, 아, 얘네들이 꽃이, 요즘에 꽃이 폈었어요. 아고, 이거 수련목이 이게 커가지고, 이거.
꽃이 이렇게 폈었습니다. 언제 핀지도 모르게 폈더라고요. 이제 이 앵초들이나 뭐 이런 애들은 여름에는 시원하게 두셔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햇빛 많이 안 드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발레리나 앵초류 애들 다 내려놨는데 이 애들도 여름에는 좀 쉬는 애들이랑 여기도 이렇게 반그늘이야. 아, 그랬더니 이렇게 꽃을 피웠다가 졌어요. 이 흙이 이게 다 지금 튼튼이 업인가 튼튼인가 튼튼이 업으로 심어준 애들입니다. 얘가 작년 9월에 데려와서 심었네요. 튼튼이 흙으로. 그래서 그랬는지 야 이거 꽃을 또 지금이 꽃 피울 시기가 아닌데 이렇게 또 꽃을 피웠다가 졌습니다. 또 이거 잘라주면 또 한 번 더 피울래나 모르죠. 아니면은 이제 준비해가지고 올 가을에나 피울래나. 어, 이거 흙, 그러니까는 우리 이웃님들 흙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어, 기왕 심으시는 거 그냥 분갈이 용토만에다가 심지 마시고, 거기다가 좀 뭐, 녹소토, 이렇게, 이 야생화들은 녹소토를 좀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저기, 마사토. 마사토를 좀 많이 섞으셔야지 애들이 웃자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늬 대문자초인데 얘도 꽃을 이렇게 피웠다가 졌고. 잘라주면 한 번 더 피울래나, 가을이 되기 전에. 그리고 이웃님들 그 토끼사리거든요. 이 토끼사리도 제가 이렇게 분갈이하는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겨울에 이게 몇월? 11월 20일에 했네요. 얘가 꽃을 또 다는 것 같아요. 꽃. 아구 안 보이시죠? 잘. 제 눈에는 잘 보이거든요. 꽃을 또 답니다 지금. 이거 우젠일이야. 아, 신통해져. 우리 단정화들은 그냥 여기서 아구 근데 얘 이거 분갈이를 제가 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 화분에다가 다시 심는다고. 아고 애가 그냥 시들시들 입 다 떨구고 얘는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아. 갖고 이거를 어떡하나. 예?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밑에서 이렇게 새순 울립니다. 이거 이제 그 전에 처음에 있었을 때는 이제 제가 만드는 흙에다가 심었었던 거고 다시 분갈이 하면서도 이것도 튼튼히 업에다가 심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잘못된 줄 알았더니 사망신고 하려고 했더니 좀 더 참아봐야 되겠어요. 뿌리는 살아있다는 얘기죠. 와 그래서 이 단정화들이 굉장히 물도 좋아하고 얘네들도 이제 좀 강인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일도 열심히 물 주면은 얘가 다시 세잎이 나고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서는 아직 소식이 없는데 위에서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세잎이 나는 거 보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단정화도 많죠. 이제 이런 거는 지금 아니고 지금에서 이렇게 수영 예쁜 애들 데려온 거고 이제 이런 백정화 이런 애들은 제가 데리고 있었던 애들. 얘는 진짜 잘 살아주고 있어요. 이제 이런 애들도 어떤 게 팝콘 단정화야. 이 저기 꽃을 안 피우면 이름표를 다 어디로 없어졌는지.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단정화 분재 형식으로 된 거 근상으로 올린 거 이런 것도 있고 이 단정화들이 꽃을 피우면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얘네들이 월동은 안 되는 애들이에요. 야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까지 왔네. 가솔송 아소가솔송. 어이구 이게 얘네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은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머리카락 제가 여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제 머리끄댕이를 얘가 잡는 거예요. 아유 이거 어떡하지. 이 됐네. 머리끄댕이를 잡아갖고 아고 꽃 피웠어요. 이거 꽃 피운 지 그래도 꽤 됐습니다. 그 희순야생화에서 이거 가솔송 꽃 피운 애 나왔을 때 우리 애는 왜 꽃이 안 필까요? 그랬더니 어머나 집에 와서 보니까 우리 애들도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얘도 제가 봄에 이거 아 봄에는 키가 작아서 안 잘라줬구나. 그랬더니 이렇게 키 자라면서 얘도 가지 끝에서 이렇게 꽃을 달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끝에서 꽃 다는 애들은 봄에 잘라주실 때 좀 일찍 잘라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얘들이 이제 지금도 꽃 피는 시기가 아닌데 얘네도 가을에 꽃을 피우는 애들인데 이렇게 지금 꽃을 피웠네요. 이제 요즘에는 시기가 조금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거 흰색, 이거 분홍색. 아고 이거 분홍색 요건 그냥 이 이쁜 화분에다가 심는다고 도화갤러리 화분에 심는다고 요걸 제가 이제 분갈이하는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이게 날짜가 어디 보자. 11월 18일에 분갈이했구나. 그때 꽃 하나 달려있던 거 데려와서 한 거죠. 이제 이런 애들도 다 튼튼이에다가 심은 거예요. 이 튼튼이나 튼튼이 업에다가 심으니까 애들이 확실히 다르기는 합니다. 기특해. 그 애들이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야. 아니 나 이렇게 집에서 꽃 피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나가갖고 그냥 알지도 못하며 꽃 안 핀다고 그랬어. 얼마나 서운했을 거예요.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워줬는데.
신통해. 이 가설성도 월동은 안 되는 애들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긴급 따로 저쪽에다가 내놨다가 바람이 불어서 안으로 들여놨더니, 아휴, 얘도 좀 장가지를 좀 잘라줘야 되는데, 노랑색 꽃은 참 개다리 꽃 같은 그런 꽃을 피우죠. 긴급 따로. 자, 우리 초연초들. 이 여기에서 뭐 햇볕, 이제 아침 햇볕만 잠깐 들어요, 여기가.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꿋꿋하게. 초연초들. 초연초들도 요즘에 물좀 줄이셔야 합니다. 땡볕에 이제 햇빛 많이 드는데 내놓지 마시고, 반 그늘에 두시고, 이제 이렇게 물을 조금씩 조금씩 줄이세요. 줄여도 뭐, 그냥 저는 한 이틀에 한 번씩은 여기 뺑 둘러서 한 번씩 줍니다. 그리고 얘 보세요. 제가 저기 토요일 오후 영상에 올려드렸죠? 저기 마당 그 장마 대비하면서 세상에 이 이쁜 자주구슬이 그냥 그게 무름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봄에 분갈이를 해줬어야 된 거예요. 그게 겨울에 희순해서 그거 한 포트 데려다가 그렇게 예쁘게 키웠는데 그게 너무 막 뿌리도 꽉 차고 아 그래가지고 얘가 한쪽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사진도 올려드렸지만 그 토요일 영상 마지막 부분에 사진도 올려드렸지만 한쪽에서부터 무름이 오더라고요. 갖고 이쪽은 괜찮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탁 해체를 해가지고 잘라내고 얘는 이제 한쪽에 무름이 채 오기 전에 고 애들은 일부러 그거를 이제 싹 꺼내가지고 흙을 다 털어서 좀 말렸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오늘 아침까지 말렸어요. 선을 여기 바람은 잘 부니까, 비안 맞는 데서. 말렸다가, 이제 오늘 일요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이런 애, 뭐 삽목을 하거나 이런 애들은 이 열매나 이런 꽃을 잘라줘야 돼요. 얘네들이 뿌리 활짝하기도 힘겨울 텐데, 이제 열매 달고 있으면 좀 어려울 듯 하기도 하지만, 저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얘가 너무 아까워갖고, 얘는 이제 뿌리가 달린 채로 심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요렇게 열매 몇 개는 달아놨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긴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 이렇게 좀긴 애들은. 이렇게 돌려서 올려줬습니다. 이게 이제 희무지라고 우리 이웃님들 아시죠? 이 줄기가 길어 나오는 애들은 여기 자르지 잘라서 삽목하는 것도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냥 줄기를 이렇게 제 몸에다가 해놓고 위에다가 흙을 덮어주면 거기서 뿌리가 내리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위에다가 흙은 덮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희무지는 아니더라도 휘무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길어 나오고 하면은 늘어지면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올려놔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여기서 나온 애들 다 잘라갖고 그것도 좀 말렸어요. 한 4~5시간 말렸나? 말려가지고 이제 저녁 때 잘라갖고 밤중에 오밤중에 그것도 다 심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거 삽목을 해놨는데 다행히도 얘네들이 삽목은 잘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자주 구슬이 이렇게 좀몇개 달려 있으니까 조금 낫네. 그래서 그냥 분갈이는 그래서 제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저좀 넓고 다리도 있고 좀 높은 화분으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아 이것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라나 얘네들이 잘 살아줄라나 어쨌든 뿌리 있는 쪽을 좀 말렸으니까 무름이 얘한테까지는 오지 않았더라고요. 아유 참 속상하게 됐지 뭐예요. 그리고 우리 발레리나 앵초들. 제가 이거 슬리쁜으로 다 �겨줬습니다. 다는 안 �기고 이렇게 네 개만 옮겨줬는데 이 슬리쁜 요만한 사이즈가 없어요. 그래갖고 왴겨줬는데 얘네들이 이거 얼마 전까지 꽃폈다가 얘도 졌어요. 옮기면서 이제 어차피 얘들도 다 저기 튼튼이 어부로 해준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잎이 이렇게 굉장히 무성해요. 여름 되면서 무성하고, 물론 하엽도 많이 지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잎 상태도 뭐 깨끗하게 막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서 이거 아랫잎을 많이 제거를 해줬습니다. 이 앵초들 여름에는 쉬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잠자는, 완전 잠자는 애들, 잎다 떨구고 잠자는 애들도 있는데, 얘는 아직도 그래도 뭐 잠은 안 자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새잎도 내주고 해서 새순도. 그래서 아랫잎만 좀 떼줬습니다. 아랫잎만 떼줘서 좀 휑! 아니 그렇지만 애들 여름 나기에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잎이 너무 뭉성하면은 좀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아랫잎. 얘도 노란색인데 이거는 아고 얘는 그래도 좀 잘라준다고 잘라줘. 얘가 제일 건강하네. 노란색이 제일 씩씩합니다. 이 발레리나 중에서도. 이 색상마다 애들이 다 성격이 다 달라요. 이거는 장미 앵초. 다른 이제 뭐 줄리안 앵초 뭐 이런 애들은 그냥 다 없앴습니다. 꽃만 보고 없앴는데 이 장미 앵초가 너무 이쁘고 그래서 요거는 하나 그냥 이렇게 데리고 있어요. 요거는 저긴데 그 가고소 앵초인데 노란색.
아고 얘네 또 좀 더, 더 잘라줘야 되겠네. 이 종다리 앵초거든요, 얘. 종다리 앵초인데 이제 자는 거 보세요. 얘는 완전, 요 잘 때는 물 안 줘야 됩니다. 한 일주일이나 열흘 죽지, 말라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주시고, 요렇게 그냥 두세요. 그리고 영국 앵초. 영국 앵초 똑같이 데려다가 얘 하나 여기다 심고 하나는 풀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놨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꽃을 피우기는 피웠습니다. 얘는 잎만 더 무성하고 얘는 꽃을 못 봤어요. 그 희한하죠? 같이 데려와다가 같이 이렇게 화분, 풀분이 애들 생육에는 도움이 더 되는데. 자, 요거는 그냥 있고. 얘네들은 하엽도 한 개 안 주고 이렇게 살고 있네요. 영국 앵초. 이게 2월에 데려왔네. 24년 2월. 얘들도 다 튼튼히 업에다가 심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앵초들은 어쨌든 잎이 너무 무성하면은 잎 좀 아래 잎 좀 좀 떼주시고요. 그리고 반 그늘에 서늘하게 이렇게 데리고 계셔야지 여름 나는데 애들이 조금 무리가 덜 갑니다. 자, 얘네들 보세요. 로만자입니다. 제가 겨울에도 저희 베란다에서 얘를 몇 번 보여드렸어요. 귀근이 이렇게 튼실하고 감자만 해요. 크기가. 꽃도 많이 달렸어요. 지금 꽃 피운 애들도 있고 이렇게 이거 이제 한 줄기에서 아, 얘들 꽃이 졌구나. 한 줄기에서 이렇게 꽃을 폈는데 이쪽에 있는 아이는 꽃이 져가지고 제가 잘랐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또 새 잎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얘네도 한 줄기에서 나온 꽃은 지금 하나 두 송이는 졌어요. 그리고 요 안쪽으로도 꽃이 많이 달렸습니다. 이 로만자가 꽃이 너무너무 예쁘지 뭐예요. 이거 보세요. 분홍, 오렌지빛 분홍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아래쪽에도 요거 다 꽃몽울입니다. 꽃. 그러니까 요렇게 지면서 피듯이 얘네들도 또 펴줄 거예요. 아우 기특해. 이제 얘가 엄마고요. 얘는 제가 언제지? 작년인가 우은제인가 제가 삽목을 해놓은 아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잎이 너무 무성하고 줄기가 많이 나오길래 삽목을 했는데 삽목한 아이도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아구 얘가 이제 바람이 불어갖고 넘어질 겜이 제가 여기다 좀 밑에다 내려놨는데 삽목한 아이도 이 삽목한 애들은 아직 이게 저렇게 구근이 만들어졌을래나? 구근 없이도 꽃은 피우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삽목한 지가. 그런데 꽃이 이렇게 두 개나 달렸습니다. 여기 하나 달리고 여기 하나 달렸는데 이쪽에 또 꽃몽울도 있어요. 이 로만자가 이게 참 괴근도 보기 멋있는 애들이고 이제 이거 꽃 지고 나서 올 가을에 이제 예쁜 화분으로 요렇게 요런 애들처럼 이렇게 이쁜 화분으로 이제 왕겨줄 때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럼 올 가을쯤에 이제 분갈이 해줄 때 보면은 아마 구근이 조그맣게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구근이 속에 들어있을 때도 조그맣게 형성이 되면서 그게 커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흙 속에다가 흙 속에 이렇게 있어야지 그 구근이 잘 커져요. 조그만데 그냥 미리 위로 올리시면은 걔들은 안 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굵기가 그래도 조금 뭐 작은 감자만 하던가 그 정도 돼서 올리셔야지 얘네들이 괜찮지. 뭐 구근이 그래도 크기는 크겠지만 그래도 땅 속에 흙 속에 이렇게 있을 때가 구근이 더 잘 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저기 단의 여왕 이런 애들을 이렇게 이런 애들은 다 이렇게 흙 속에 들어 있잖아요. 아직 구근은 안 끊었는데 이제 얘네들 분갈이 하면서 볼 때 이제 구근이 커져 이렇게 커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따로 이렇게 살짝 올려서 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근 올려서 심으시고도 햇빛 보여주시면은 안 됩니다. 요런 애들처럼 이렇게 이제 반 그늘에다 이렇게 두세요. 그리고 잎을 한 장은 남겨 두셔야지 쟤네들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쟤들이 이제 빨리 촉도 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로만자가 너무 신통하지 뭐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바람에 넘어질 겹이 바닥으로 내려놨다가 지금 이거 찍느라고 잠깐 올려놨어요. 아 너무 이쁘죠. 아 이게 참 그 지금 아니고 지금에 하나 있던데 그게 아마 판매됐을 거야. 가격도 그렇게 뭐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괴근이 큰 아이들 이런 애들은 가격이 좀 나가겠죠. 그런데 거기 지금 아니고 지금에는 이거 그냥 괴근은 안 올려 심고 이렇게 갖고 꽃 피운 애가 있더라고요. 하나밖에 없어서 뭐 그거는. 자 얘는 또 다 월동 안 되고 물 별로 많이 안 좋아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로 보여드릴 애들이 이게 저기 뭐야 저는 이제 이거 먼저 키우고 있던 애 이거 레드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호밀리스라고 이 희순이와 생화에게 나왔잖아요. 뭐 빨강 분홍 노랑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제 노랑을 하나 데려다가 노랑을 하나 데려다가 이제 요 비슷한 화분에 이렇게 심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분갈이 영상 제가 올려드렸는데
얘는 또 이름표 또 안 써놨네, 그랴. 아니, 요새는 이름표도 잘 안 쓰고. 자, 얘가 열매가 많이 달렸었습니다. 그때 분갈이 할 때, 데려올 때 열매가, 이게 노란 열매가 많이 달렸었는데, 열매가 분갈이 하고 나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 대신에 꽃을 더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자, 요런 애들 꽃 지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얗게 열매 보이시죠? 얘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노랗게 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갈이 몸살을 한 거죠. 집단에는. 그래서 열매 달려있던 애들은 다 떨어지고, 다시 요렇게 꽃 피우고, 요렇게 열매를 달아주기 시작합니다. 얘들 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이거 빨간 열매, 얘는, 제가 한 2년? 이거 이름 써놨나? 23년 3월. 그러니까 1년이 넘은 거죠. 햇수로 이제 2년째인데. 얘 겨울에도 얘들 월동이 안 돼서 겨울에도 저도 베란다에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 물 겨울에도 맨날 줬어요. 얘네들은 진짜 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물 많이 좋아하는 애들은 이렇게 아예 받침을 받쳐 놨죠. 물을 뭐 조금만 그 저기에다가 못 테니까. 그래갖고 얘네들은 진짜 베란다에서 겨울에 데리고 계시면은 저 겨울에도 얘네들이 꽃 피고 요거 레드볼도 제가 가끔씩 베란다 영상 찍을 때 보여드렸을 거예요. 겨울에도 햇빛 좋은 곳에서 꽃도 피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다시 분갈이를 해줬거든요. 튼튼이로. 야, 이것도 꽃 피우고. 아이고, 그리고 아, 에키네메스. 아니, 얘가 작년에는 제가 우리 에키네메스는 늦게 촉도 올리고 왜 꽃을 안 다냐고 걱정을 했던 아이. 올해는 일찌감치 여기다 내놨어요. 내놨더니, 아, 무지하게 풍성해졌죠. 에키네메스 요즘에 저기 현숙농원에 나왔던데, 어우, 이거 한, 해가 갈수록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 이것도 또 저기, 아우, 나 이번에 그 저기 자주구슬한테 놀래가지고, 아, 얘도 좀 이거 포기 나누기를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아, 심란스럽습니다. 그 자주구슬도 봄에 포기나 누기 안 하고 그냥 그래갖고 애가 너무 빡빡해서 그렇게 된 거야. 야키네메스도 저희는 얘는 물을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여름 끝자락에서 꽃을 피우는 아이예요. 보라색으로 예쁘게 꽃을 피우죠. 자꾸 나오네. 자, 얘가 무늬 부용이에요. 이게 이제 아부틸론 종류인데 우리 아부틸론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 모체에다가 이제 이렇게 제가 삽목해갖고 애들 많이 키우고 있는데 지금 꽃은 하나도 없어요. 자, 요거는 무늬종. 제가 무늬종 너무 줘서. 이거 저기 지금 아니고 지금 그 사장님한테 하나 얻어온 거예요. 쬐끄만 거 이제 뿌리 내려가지고 그 5cm 포트에 있는 거 뿌리 내려가지고 키우고 계시길래 제가 하나 얻어왔는데 저 요거다 이제 분갈이를 해줬죠. 풀분에다가, 저명과수 풀분에다가. 얘네들이 아부틸론이나 이런 애들이 물을 좋아합니다. 그 여기다 해놓고서 저명과수에서 물 먹여주고 하는데 아, 너무 이쁘죠. 잘 자랍니다. 얘들 물만 잘 주면 진짜 잘 자랍니다. 이것도 곧 저기 다른 화분으로 왠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지지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얘도 꽃은 아직 안 물은 것 같아요. 꽃 물리려고 하나? 아, 무늬종. 나는 이 자체로만도 너무 좋은 거예요, 무늬종. 무늬 부용. 지금 아니고 지금에 이것도 삽목해 놓으신 게 있기는 한 것 같던데 이제 요즘에 여름이라 그렇고 이제 가을에 이제 8월 한 중순이나 이쯤 되면 아마 판매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참 너무 예쁩니다. 그냥 그 지금 아니고 지금에 가면은 그 저기 입구 앞에 그냥 큰 나무들 있잖아요. 아유, 난 그거 보면 얼마나 예쁜지. 제 꽃이 없을 때 보실 수 있는 게 요즘에 이런 이제 이거 저기 얘는 아우 우짜란 거 봐. 드레스업 라벤더고요. 이건 이제 보석 페추니아. 흑진주도 어디 있는데. 이거 우리 이거 추자도 사랑초 보세요. 얘가 그냥 다른 애들은 다 물 안 주고 재웠어도 얘는 물 조금씩 주었더니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부틸론 얼마나 이뻤어요. 작년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삽목을 해갖고 키워서 외대로 키워갖고 이렇게 둘둘 감아가면서 꽃을 많이 봤는데 지금 그 저기 온실가루이 하얀 그 나방 걔 때문에 잎도 안 이뻐지고 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이요. 그래서 얘를 좀 잘라갖고 삽목을 하고 얘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이래갖고 이거 집게로 뭐 집고 아고 이 지지대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갖고 얘는 지금 해체를 해가지고 뭐 올 가을에 꽃 못 보면 여기 이제 이 모체에서 꽃을 보면은 되는 거고 이 하와이 무궁화도 저번에 요거 분갈이 영상 올려드렸죠. 요거 이거 저번에 목요일날 영상 나갔으니까 제가 수요일에 영상 찍었어요. 수목금토일 오늘 4일째인데
그래도 잎 아직 한 장도 안 떨어뜨리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부틸론 얘 안 자른다고 하고 길게 키워서 여기 여기 행거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애들, 아유 얘네들도 이거 다 이거 그거 흰가루이 때문에 애들이 잎이 이렇게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흰가루이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온실가루이라고 하는 그 토생수 그거 희석해갖고 거의 매일 아니면 한 이틀에 한번이 정도는 제가 계속 뿌리거든요. 그래도 완전 100%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진짜 그 토생수 그거 해서 하니까는 애들한테 뭐 약해 그런 저기 우려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와중에서도 우리 지니 베고니아가 꽃을 요렇게 피웠네요. 이거 지니 제가 삽목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베고니아들의 삽목이 굉장히 잘 되는데 얘가 좀은 삽목이 조금 어려웠어요. 이거 작년 가을에 삽목해 놓은 애들입니다. 3개 있는데 그래도 그냥 꽃을 피웠네 얘는 완전히.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뭐 베란다에도 볼게 별로 없어요. 자, 이모님들, 저기 이제 또 비가 좀 잠깐 그치기는 했지만 또 비가 또 계속 이제 장마철이니까 계속 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모님들도 비 피해 없으시게 조심하시고요. 뭐 저기 단돌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